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과 활용 강화를 통한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와대가 단순한 관람과 휴식 공간이 아닌 한국 근대사를 품은 의미 있는 온전한 역사 문화 공간으로 재창출될 수 있도록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문화재 환경도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과 활용 강화를 통한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관심 속에 74년 만에 청와대가 그 문을 활짝 열고 국민들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청와대가 단순한 관람과 휴식 공간이 아닌 한국 근대사를 품은 의미 있는 뜻깊은 장소로 자리매김하여 온전한 역사 문화 공간으로 재창출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수행으로 문화재 행정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문화재 수리의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형별 보존관리를 체계화하며 사전 예방적 문화유산 관리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문화유산의 다양한 분야를 소화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와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형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모두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융복합적 발전 방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속기관의 특성화를 통해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유산, 왕실유산의 조사, 연구, 교육, 이곳에 힘쓰고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저와 직원 여러분이 서로 소통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구현하며 최상의 문화재 행정 서비스로 봉사할 때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문화유산은 국가 경쟁력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문화유산으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